두 명의 장관이 진천의 한 농산물 가공 공장을 찾는 이례적인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. 농촌 여성 출신 기업인들의 애로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. 이혜승 기자입니다. 직원 14명이 일하는 진천의 한 농산물 가공 공장. 작두콩을 이용해 청국장부터 음료수까지 만들어 한 해 6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평범한 농부였던 김옥주 사장은 10여 년전 자신의 음식 솜씨만 믿고 농산물 가공회사를 만들어 여성 기업인이 됐습니다. 처음에는 어쨌든 홍보 마케팅 부분이 가장 어렵죠. 뭐 발로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. 여성가족부 장관과 농식품부 장관이 함께 이 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단순한 농사를 넘어 가공과 유통까지 접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농촌 여성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. 그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을 하고 그것을 유통을 하고 관광이나 서비스하고 연결하는 소위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이 농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한 분의 여성 CEO가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두 장관이 부처 간 벽을 넘어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농촌 여성 기업인들은 두 명의 장관이 방문하는 관심 못지않게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.